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근한 집도의 A탑 성형외과 권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주름 제거 성형에 속하는 이마 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마 거상이 무엇인지, 이마 거상했을 때 대박 나는 유형,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은 1.5cm에서 한 2cm 정도 이제 헤어라인 주변에 작은 절개를 3군데에서 5군데 한 후에 내시경을 보면서 이마 조직을 박리하게 되는데, 이런 이마 조직과 이제 아래쪽의 뼈를 이제 분리한 후에 이마 조직을 이제 위쪽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쌍꺼풀은 있지만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좁아서 눈매가 답답해 보이는 경우,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인상이 사나워 보이는 경우, 노화에 의해서 미간이나 이마 콧등 주름이 심한 경우, 기존의 쌍꺼풀은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젊어지거나 눈매를 시원하게 개선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마 거상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절개 부위 흉터나 탈모가 있습니다. 보통 헤어라인 안쪽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 모낭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상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 주변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에는 상처가 잘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면서 흐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마 두피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당겨지면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두피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간지럽거나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해부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1-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눈매 변화입니다.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두툼한 눈두덩이가 개선되는데, 반대로 수술 전에 안아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눈 위 꺼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쌍꺼풀 라인이 약한 경우에는 이마 거상 후에 쌍꺼풀이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툼하고 처진 눈꺼풀, 미간 이마 주름, 답답해 보이는 눈매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댓글 및 카톡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